여러분, 오늘 해볼 거는 핵폭탄 떨어지기 60초 전 물건 하나만 지하로 들고 갈수 있다면 가로 열고 매일 밥 한 공기씩 줌 가로 닫고 예! 네, 16강으로 진행이 되고요. 바로 그러면 렛츠고 해봅니다. 렛츠고! 스팸 3개, 지구젤리. 뭐야 지구젤리? 지구젤리는 좀 선 넘는 거 아닌가? 아, 너 이거 막 먹고 싶다고 저번에 편의점에서 샀잖아. 개시더라고요. 이건 김딸도 안 먹어. 아, 이게 오히려 셔 맛이? 오, 셔. 샤워 크림 들어있어 안에. 크림이 들어있다고 안에? 어, 닭 스팸. 밥에다가 스팸이면은 뚝딱이지 뭐. 그래도 일단 지구젤리는 안 가져갈 듯. 네, 자취생의 필수 스팸. 배터리 5% 남은 노트북 vs 치킨 한 조각. 좀 비빌만 하다 이거는. 아, 근데 솔직히 인터넷 망만 괜찮다면은 노트북 가져가서 제가 어디 있습니다 구해주러 오세요. 이건 당 노트북이 아닌가. 맞아. 솔직히 치킨 한 조각 배불리 먹지도 못해. 그냥 잠깐 그 달콤한 기름 튀긴 그 올리브의 향, 응? 맛있게. 포기할 수 없어. 아무튼 솔직히 노트북이 낫지 않을까요? 배터리 오퍼 남은 걸로 해가지고 살아남아가지고 치킨 한 마리 더 뜯죠. 인터넷 안 돼요? 아, 그걸 누구, 왜요? 왜요? 님이 이거 정했어? 그 맞아. 맞아. 배터리 오퍼 남은 노트북 일단 가능성이라도 있는 거잖아. 근데 치킨 한 조각 먹으면 끝인 거, 이건 진짜 소모품이고. 그리고 노트북이 이게 마지막 동화책이라든가. 예.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오는 거지? 아, 나는 그치. 왜? 왜냐면은, 아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 잘 봐. 만약에 이제 핵전쟁 터져가지고 굶어서 아사했어 나중에. 근데 내가 나중에 후손들에 의해서 내 노트북이 이렇게 발견돼가지고 그게 복원이 돼. 과연 우리의 선조들은 노트북에 뭘 저장하고 있었을까 하고 있는데, 내가 미처 지우지 못한. 내가 볼 때는 이 노트북을 넣었다는 거 취지 자체가 안에 있는 나의 그 흔적들을 지워라. 나중에 수치사 하지 말고, 죽었는데 한 번 더 죽지 말고 차라리 오퍼 남은 거 가져가서 포맷을 해라. 그걸 위해? 이 리얼 킬킥이네. 이거는, 이건 맞을 듯. 남자 입장에서 이거는 좀 노트북 가져갑니다. 아, 오케이. 나도 노트북. 네. 어, 너 뭐 있니? 숟가락? 필요 없죠. 상태가 훌라후프네. 근데 훌라후프는 진짜 왜 넣었지? 진짜 하나같이 쓸데없네. 오케이, 이거는 숟가락 갑시다. 오케이. 레이디오 앤 수학의 정석. 이거는 너무 벨붕인데요? 수학의 정석 씹 가져가서 뭐 할 건데. 이건 조정석도 안 챙기겠다, 미친. 야, 종이 가져가서 똥이라도 닦을 수 있지 않을까? 휴지 없으면 똥 어떻게 닦을 거야? 휴지 없으면 똥을 굳이 닦아야 되나요? 닦나. 아니 근데 라디오는 일단 주파수가 잡히잖아. 일단 다 잡힌다. 무조건 이건 가져오면? 벨붕이지. 무조건 라디오지. 라디오 갑시다. 피자 두 조각 대신 파인애플만 들어갈 수 있는 미친놈인가? 근데 여기가 더 미친놈이야. 저 김딸 놀아주기용? 우리 가족 기준이잖아. 그럼 김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시소 괜찮지 않을까? 아니다, 오히려 시소해가지고 우리의 열량이 소비돼서 빨리 일찍 아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근데 파인애플만 먹어서 식욕이 감퇴. 차라리 시소를 먹지. 인정. 리얼 크크. 그렇게 생각하면 시소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시소 안 먹어봤네. 파인애플. 뿌링클 소스 3개랑 두리안 3개. 어? 개인적으로 두리안 좋아합니다. 냄새 못 갔다고 욕하지 않았어? 냄새 못 갔긴 한데 맛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단백질 함유량이랑 장난 아닙니다. 아, 열량 좀 많이 채워주나? 야, 장난 아니야. 두리안 버려. 두리안 선 넘네. 핵폭탄 떨어졌는데 입맛 따지는 김계정. 중요해. 아니 야, 어딜 가든 밥 투정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두리안이 수분이 많아? 없어. 아유, 퍽퍽은 안 하는데 바나나인데 이제 썩은 바나나 느낌이랄까? 냄새 어떡할 거야? 바나나보다 퍽퍽한 바나나? 근데 김딸은 내가 좋아하는 건 다 좋아해. 자, 김딸이 나 따라서 먹은 거 나열해 주세요. 미역줄기. 아, 그런 거 말고. 홍어. 과메기. 맞아. 냄새 나는 거 일단 다 좋아해. 어, 그리고 홍어는 4살부터 먹기 시작했어. 맛있대? 둘이 홍어 먹고 막 과메기 먹고 나면 그날은 그냥 입냄새 그냥 싸우고 그냥 헛판이야. 얘가 홍어보다 냄새 심해? 아, 홍어가 솔직히 더 세지. 일단 맞아. 그럼 두리안. 감자튀김 케찹도 같이. 해자다. 이걸 케찹을 준다고? 근데 이거 칠리소스인데요? 그니까. 아, 예민. 아. 오, 잠깐. 두유 한 박스는 이거는. 아. 잠깐만. 3, 7, 8, 중요해. 24. 24에다가 두 칸. 오, 야, 게다가 검은 콩. 와우. 미쳤어. 그냥 두유도 아니야. 이거는 솔직히 두유가. 예. 네, 벨붕이네요. 숟가락 대 노트북. 이거는 당 노트북이죠. 근데 솔직히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손도 못 씻고 계속 이렇게 밥을 손으로 먹기는 조금 곤란할 수도. 근데 뭐 똥도 손으로 똥도 안 닦는다며. 숟가락으로 닦으면 되죠.
오케이, 노트북 합시다. 스팸 대 라디오. 아, 근데 라디오가 벨붕이긴 해요. 근데 라디오는 나오나? 라디오 그냥 주파수 하나에 딱 맞춰놓고 여러분들 이제 핵 안개가 거쳤습니다. 모두 지상으로 나오세요 하면 그냥 나가면 되거든. 그건 또 그러네. 오케이 오케이.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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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 두리안 대 피자. 솔직히 이건 두리안이다. 아, 냄새로 우리가 먼저 죽지 않을까? 근데 진짜 심하지 않아? 나 진짜 두리안 진짜 좋아합니다. 두리안 다 먹은 다음에 이거 속 다 파낸 다음에 이거 모자로 쓰고 누가 나를 공격해 그럼 바로 그대로 헤딩. 그러다가 넣어지는 식사. 난 좋아한다니깐요. 근데 피자가 햄이 들어간 거였으면 괜찮았을텐데 파인애플만이니까. 오케이 두리안. 솔직히 이거 먹을 바에는 두리안 피자였다면? 이건 오히려 좋아. 벌써 4강? 라디오 대 두리안. 이건 라디오지. 그치 라디오지. 그것보다 일단 여기서 두리안 고르면은 시청자들 반응 창날 것 같아. 아니야 두리안 맛있는데 하나 나왔어. 맞아 맞아. 아, 맛있다니까. 아 주은씨 뭐 좀 아시네요. 매니저 드릴까요? 두리안 까는 사람들 다 강퇴시켜주세요. 오케이 라디오. 라디오 두리안 박스 대 배터리 오프. 아, 생존이냐 죽어서의 나의 존엄이냐. 아, 진짜 야동을 위해서 유튜브를 예. 챙겨가는 거야? 예. 두유 가야 되나? 그래 두유 먹고 일샤 힘내가지고 올라가서 노트북을 지운다는 마인드. 오케이 생존하자는 마인드. 오케이 두유 대 라디오. 이건 진짜 지금 눈앞에 있는 생존이냐 아니면 미래를 보고 생존할 저기를 가져가냐. 아 빡센데? 얘네가 딱 1, 2 다투지 않았을까? 아 이거 좀 빡센데. 라디오? 근데 진짜 라디오에서 재난방송 딱 틀어놓고 여러분 이제 올라오세요 이러면 두유 한 박스? 맨날 시켜 먹어요. 난 두유 한 표. 난 라디오. 야 모든 재난 영화 모든 이런 악재가 쏟아지는 영화에서는 라디오가 필수품이야. 근데 라디오도 건전지 다르면은 금방이요 훅 가. 아까 건전지 없는 느낌으로 갑시다. 아 그냥 무제한으로. 어? 우리 이걸로 떡밥내기 할래? 어떤 게 1등인지? 난 라디오. 나 두유. 두유? 어. 떡밥 한 대는 안 되지. 세 대로 갑시다. 아 콜. 오케이 오케이. 그럼 뭘 선택하죠? 님들이 1, 2 해주세요. 1, 2. 1, 1, 1, 1. 1이 많다. 오케이 세 대. 2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기다려보려고? 어 2 나오네. 2, 2. 3 나왔고요. 죽일래요? 돈? 오케이 용돈. 용돈빵도 해? 용돈까지? 간단하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5,000원 감사합니다. 지금 들어온 5,000원. 아 오케이 콜. 지금 현금으로 바로 주는 거야. 아 콜콜. 오케이 1로 1, 일단 1이 많다. 오케이 두유 한 박스. 제발 제발. 아! 와! 야 뭐야 야 뭐야 님들 안 먹어? 기억. 아... 야 뭐 있었는지 보자. 와 순전등. 아 저건 우리한테 안 나왔네. 아 이건 필요했네. 네. 아 어, 봤지 이거? 아니요 보고 세대 걸었네. 알로에 30개. 오 알로에도 괜찮았겠다. 비주얼 미친. 근데 왜 이렇게 높아? 춤추는 꼬딘형 미친. 아 두리안이 이렇게 아, 낮네요. 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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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라. 아, 어 살살 갑시다. 아, 아 같은데 하지 마. 대. 아 제발. 아. 아 담았어. 야 5천 원 내놔. 담았어. 제 지갑이거든요. 아 오케이. 자 5천 원 소리고요. 아 두야. 아주 그냥 기분 좋은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 해봤던 거는 핵폭탄 떨어지기 60초 전 물건 하나만 지하로 들고 갈 수 있다면 가로 열고 매일 밥 한 공기씩 줌 가로 닫고 라디오 우승 여봐 응 네 겨드랑이 두리안 Quack.